안녕하세요. 네, 1회차 1번은 최신 특허법원 판례입니다. 이규 교수님께서 아마 특강 시간에 말씀하셨을 텐데, 교수님들께서는 최신 판례하고 최신 논문을 모티브로 삼아서 출제를 하고 계세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취지에서, 요거는 최신 판례 가져온 건데요. 대신 사건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갭은 숨은 건향기 긴급 차단 장치, 발명 내용 몰라도 돼요. 특허권자다. 기술 분야 과제, 그리고 원래는 명세서의 수단 구성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효과, 구체적 내용, 다 의미 없고요. 연습 삼아서 써드리긴 했지만, 다 의미가 없고, 발명의 구체적 내용하고 청구항만 비교하셔서, 44항의로 43항의로 그거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명이 설명하고 청구 범위,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발명이 설명이 다른 쓸데없는 내용들은 갖다 버리고 발명의 구체적 내용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가면 특허 발명 우유세가 있는 것은 인지하게 돼요. 이거 저 우리 실천 GS A형에 써 있었나요? 그거 시험지 나와야 됩니다. 심사위원님께서는 심사 미스로 특허 결정을 주셨지만 무효세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한 경우 출원인의 조치 이거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재심사 청구 아니면 정정 심판 청구. 교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대비. 얘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얘는 기간이 특허 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등록 전. 얘는 기간이 등록 후. 그 오늘 시험 문제 나온 거 136조 2항 무효 심판 제기되기 전 취소 신청 제기되기 전 아니면 무효 심판 제기됐어도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 또는 뭐 취소 신청 제기됐어도 무효 심판 특허법원 단계 하여튼 136조 2항 그 라인 그 다음에 이 수정하는 건데 수정 범위는 이엔 보존각하 범위 감지알명 빼봐 이렇게 쓰지 말까요? 47조 2항, 3항, 이 감지알명 빼방, 새로운 거절이 없을 거, 51조 1항. 얘는 정정요건으로 가는 거죠. 감지알명. 감명은 특허명도, 잘은 최명도. 이게 문제내기 너무 좋다니까요. 엇비슷하면서도 다 달라. 하여튼 특허 결정이 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을 수정, 경쟁사가 무효 심판 들어오면 귀찮아지니까 그 전에 수정하는 것을 취지는 똑같은데 다 달라요. 기간 범위 이런 게. 실질적 확정 변경 금지. 그리고 무효사유까지 없어야 돼요. 무효사유 없는 건뭐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 독립특허요건. 범위를 비교할 때, 이 특허명도, 최명도는 얘하고 비슷한 컨셉이고요. 감지알명은 뭐 얘하고 엇비슷한 컨셉이고, 여기 빼박도 있지만. 이 무효사유 없을 것은 얘하고 엇비슷한 컨셉인데, 얘가 다릅니다. 얘가 정정을 더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존각하보다 더 엄격하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얘가 더 좋다라는 뉘앙스로 외워서 답안지에 쓰면 돼요. 얘가 더 좋다. 이것도 잘 잡아두시고. 가변 특허 발명이 무효세가 있는 걸 인지하게 되어서 근데 특허 등록은 돼버려갖고 재임사 청구는 못해갖고 정정 심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청구항의를 A 구성과 B 구성과 C2 구성. 그 교수님께서도 별말 없이 이렇게 출제하셨었는데 기출문제에서 대문자 C면 사이 개념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문자 C면은 사이 개념을 알아주세요. C1이나 C2. 라지 C를 C2로 감축한 겁니다. 이루어진 숨은 권양기 그리고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니 이 폐쇄형 무엇무엇을 포함하는 개방형인데 그건 조성비 퍼센트 나왔을 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개방형 폐쇄형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좀 폐쇄형으로 써놨지만 실제 사건이 폐쇄형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성비 퍼센트가 아니니까요 이걸로 정정 심판 청구하게 됐다 위사신관 기준에서 다문화 다시 1번 정정 심판 청구 시기 여기 했죠 136조 2항 케이스 1, 2, 3
케이스 1 취소 신청 제기되기 전, 케이스 2 무효 심판 제기되기 전 또는 무효 심판 단계 끝나고 나서 특허법원의 대법원, 케이스 3 취소 신청과 무효 심판이 같이 진행됐을 때에는 무효 심판 특허법원 변론 종결전. 네. 그 다음에 정정 요건 여기다 써놨습니다. 감잘명, 특허명도, 최명도, 실종활정 명균지, 그 다음에 감잘은 독립특허 요건. 이거,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목차만 보면은. 1번, 문제의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정정이기 때문에 정정은 의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묻는 바대로 잡아놨습니다. 정정 가능 기간과 정정 요건으로 잡았어요. 이게 생단문 스타일이었습니다. 글쎄요, 또 단문 스타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출 문제는 좀 많이 단문 스타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만 있어봐. 이거는 1회차니까 아마 올라갈 거니까 더 얘기는 안 하고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잖아. 내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단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 스타일은 구체적 판단이 결론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판단 기준하고 겹치니까. 아,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특허GS 하면서 뭐 아이랑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뭐 하여튼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우리 이규 교수님 GS는 상표입니다. 상표. 그 다음에 설문 2. 정정 후 청구항 1의 C2 구성은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명 설명 기준만으로 통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게 쉽게 실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갖고 그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40조 3항 1호 위반 얘기한 거예요. 이게 40조 3항 1호 위반. 파악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가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42조 4항 2호도 문제됐습니다. 아예 청구항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42조 3항 1호만 가져왔어요. 실제 사건 모티브는 특허법 최신 판례 사건입니다. 각 정정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게 지금 C2가 감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명도에 써 있잖아요. 요즘 발명의 구체적 내용만 보면 된다 그랬었죠. 발명의 구체적 내용이 스몰 C2 써 있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확장 변경은 그 밑에다가 문제 내놨는데 얘는 시험 문제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 확장 변경은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한 거 외적 부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탑10 판례 두 번이나 선정된 거예요. 왜 선정됐는지 말씀드렸죠. 얘가 X 효과라면 얘는 X 플러스 Y 효과에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아니야 이런 이슈 때문에 나왔다고. 얘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적 확정 변경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실적 확정 변경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C2로 줄인 거는 감축이면서 특허명도에 대놓고 써있고 발명의 구체적 내용에. 그 다음에 실적 확정 변경은 한정보다는 외적 부가가 쟁점되기 때문에 쟁점이 없어요. 얘는 유일한 쟁점이 이거라고. 지금 정답 찾는 거 논리기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정답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이걸로. 특히나 42조 3항 1호를 의도했던 겁니다. 아니 42조 4항 2호를 써도 괜찮아요. C2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3항 1호를 좀 더 의도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쉽게 실시. 정답은 적법 여부는 부적법하다. 판단 기준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막 이건 뭐 저 감잘명 특허명도 최명도 실적확정 변경금지 독립특허 요건을 설문 1에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걸 여기다 또 쓰면 중복이잖아. 42조 3항 1호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42조 3항 1호. 목차, 답안, 목차 한번 보면요. 1번 문제의 정답 주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그 다음에 요번에 2번에다가 의 하나 어거지로 넣으려고 독립특허 요건에 대해서 하나 썼습니다. 이게 사례지벤드북에는 없는 의예요. 사례지벤드북에는 없는 의입니다. 정정과 무효심판 반복으로 인해서 얘가 이거하고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얘하고. 보존각하에서 51조 1항하고 정정 요건에서 독립특허 요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정 기회를 줬더니 또 거절 이유가 있으면 심사 지연. 수정 기회를 줬더니 또 무효 심판되면은 심판 인력 낭비. 이번에 깔끔하게 무효 사유 없이 한 번에 다 없애라. 안 그러면 나 정정 안 할래. 정정 해줘봤자 또 무효하고 이게 귀찮아진다 이거예요. 정정과 무효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는 거절 통지와 보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비슷하게 쓰면 심대. 정정과 무효의 반복으로 분쟁 해결 지연되고 심판원 행정 낭비. 심판원이 바빠 죽겠는데 그 소리입니다. 억제하기 위해서 독립특허 요건 갖추지 못하면 정정 불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43항 1호를 의도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 기준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지식 부과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보다는 재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만들 수 없다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론, C2 구성의 불명료함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용의 재현이 곤란하다면, 아까 그게 용의 재현 얘기였거든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갖고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 이게 저 용의지원 쪽이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독립특허 요건 위반으로 부적법하다. 3번 설문 2의 결론에 비추었을 때, 이 올해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뭐에 비추었을 때, 뭐에 비추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판원의 조치, 얘는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예고통지요. 결정기 사건은 예고통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심판의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봉기 일어나요. 국가기관에 봉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고통지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얘도 의의를 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 제가 새로운 의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책이랑 기본서랑 사례제 핸드북 어디에도 없는 의의예요. 방어권이라고 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 잠깐만, 하여튼 그거고, 심판 조치는 예고 통지한다고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깔면 되고요.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기본서랑 사제 핸드북에 어디에도 없는 그냥 새로운 의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천 GSB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제 A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를 한 문제 정도는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그 교수님께서 참고하시는 게 최신 논문하고 최신 판례인데, 요즘에 최신 논문이 딱히 없는데요. 어거지로 제가 그냥 논문 좀 몇 개 내일 문제를 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교수님들이 논문 참고하시니까 그 경향에서 가져왔는데, 일본에서 비공개 제도를 확장했나 봐요. 비공개 제도라는 게 우리 41조에 있는 국방 관련 출원은 비밀 취급 명령 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 취급 명령의 대상을 요즘 하도 반도체 전쟁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반도체 전쟁이야. 그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자꾸 심사관 인력 확충한다, 우선 심사 확충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 말고 중국한테 반도체 너무 주기 싫다 그래갖고 반도체 관련 기술은 다 비밀로 하자, 이런 논의까지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 그거 관련해서 비공개 제도의 확장, 지금은 41조가 국방 관련 출원만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비밀 취급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같이 국가의 경제의 생존과 관련, 하여튼 이게 생존과 관련된 거를 비공개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돈과 생존과 관련됐기 때문에 비밀 취급 명령할까? 그런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일본에서 그런 제도 논의가 있어서 우리도 뭐 더 확충할까? 요거 하나 가져왔고요. 그건 기본서나 사례지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보시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실전 JSBN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은 가져올 겁니다. 또 하나가 저거 가져왔어요. 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기사는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특히나 지금 챗GPT 때문에 또 조금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화는 있어요. 이슈화. 그게 AI 출원. 그러니까 AI가 지가 만든 뭔가의 그 결과물, 뭐 유체물일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그 AI가 도출해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이 가능한지 이쟁점이요. 이거는 아마 작년에 뉴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 가져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방어권의, 이거 어느 책에서도 본 적 없는 건데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실전지에서 B니까. 1번 문제의 정답심에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신문의 태도 살핀다. 2번 의의를 방어권이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방어권은 심판담당은 심판원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정성 위에 존재한다. 이게 그 거절을 통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방어권이라는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거절 결정하기 전에 거절을 통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름만 바꿔봤다고, 이름만. 그 다음에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심판원 조치. 이거는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정정요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후 통제하고 기관 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된다. 이건 법정,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고 통지 없이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신결 받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배제, 없애버림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4번 정정 보정.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특허법원 최신 판례에 정정 보정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여튼 최신 판례입니다. 정정 보정 기간 및 정정 범위를 설명하고, 묻는 바 문제네요. 갑이 C주를 C1으로, C주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됐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됐으면 정정 불인정 예고 통지가 나옵니다. 정정 불인정 예고 통지가 나오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하는 게 반박하는 거. 이걸 왜 몰라요? 반박하거나. 아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으로 안 하고 보정도 하셨더라고. 아니 실제 사건은. 근데 보정이 나가리가 됐어요. 왜 나가리가 됐냐면 요지 변경이라고 해서 나가리 됐어요. 보정이 안 받아지면 보정 무시하고요. 최초 정정 내용을 하는데 그거는 43항의로 위반이 돼서 결국 정정이 기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최신 판례예요. 보정 좀 잡아두세요. 보정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C2를 C1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보통 교수님들께서도
이렇게 그 숫자 붙이면은 서로 똑같은 구성은 아닐 때 이렇게 숫자 붙이거든요. 좀 대등하지만 좀 다른 구성일 때 숫자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발명으로 좀 이해해주세요. 다른 발명. 그러니까 요지 변경을 원했다고. 요지 변경을. 얘 보면 보정기간은 이렇게 되죠. 이거 1차 때는 주구장창 나왔었죠. 정정 보정기간이 정정 심판하고 청구하고 대비해서 정정 심판은 이거 불인정 예고 통지하면 의견 조치 시간이 나오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심리종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독자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심종 전까지.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남의 심판에서 사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한정된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정정무효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정정무효는 특허무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 아니 뭐 모든 게 똑같아. 하여튼 저기 저 이거 정정 청구 기간하고 정정 불인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예고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가만 있어봐. 이 글자 크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될라나? 온라인 분들 잘 보이시나요? 괜찮겠죠? 하여튼 이렇게 정정 청구 기간 정정 불인정 통지에 따른 예고 의견 제출 기간 얘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범위 제가 이거 잘 잡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심판청구서 보정이라고요. 심판청구서 보정. 심판청구서 보정이 시험 문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대표적인 게 확인 대상 발명 보정하고 정정 보정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확인 대상 보정도 1, 2, 정정 보정도 1, 2, 1, 2, 1, 2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청구서 보정은 당사자 기재 추가하는 거, 청구 이유 바꾸는 거, 적적 권리 보유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기 발명하고 다르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해서요. 심판관님이 어떤 걸로 계속 심판하다가 바꿔버리면 심판 처음부터 하잖아. 그걸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방지를 위해서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정정에서 완투는 완, 오타 수정이거나, 투, 정정상 삭제예요. 정정상 삭제라는 것은 정정 전후 돌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정정사항 삭제라고 하면은 C1을, 아니 C2를 라지 C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정 전후 돌려버리는 거라고. 이거 좀 이상하네. 정정사항 삭제하는 순간 정정 취하가 돼버리네. 하여튼 그런 걸 정정사항 삭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답안지 볼까요? C2를 C1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가 의도한 건 요지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지 변경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원했었는데 정답은 요지 변경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난 판단 기준은 8점인데 이거 묻는 바 문제일 때 묻는 바들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의의는 정정보정 의의로 잡았고요. 목차 보시면은 설문사에 대해서 1번 문제의지 정답 취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2번 정정보정으로 의의를 잡고 3번 묻는 바대로 잡았습니다. 정정보정기간, 정정보정범위. 정정보정범위 잘 외우세요. 당초 잘못된 정정을 삭제하거나 이게 정정 삭제고요. 그 다음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 고치는 거 이거 오타 수정입니다. 경미한 하자 고치는 거 정정상 삭제. 1, 2, 1, 2 외우시면 돼요. 1, 2, 1, 2. 검토는 지연 방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C2와 C1이 기술적 의미가 다를 경우 요지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발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정정 보정은 그냥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사건에서도 정정 보정이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정 보정은 있으나 많아요. 그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처음에 정정 청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다 맞아, 웬만하면. 다 맞아. 네, 그 다음에 5번. 위 설문 1 내지 4와 달리. 이런 거 퇴근 문제. 하나의 판례로 모티브로 해서 20점, 3점 못 채울 때에는 다른 사건 살짝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사건이죠. 1 내지 4와 달리 갑이 전기제어 컨트롤 효과를 부각하고자. 이거 뭐예요? 제가 발명의 설명에다가 발명의 설명 제일 끝에 줄에다가 A, B, C 말고 D를 더 추가하면은 전기제어 컨트롤 효과가 더 나온다고 써놨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A 플러스 B만 하면 X 효과가 나오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 분명히 C에 의해서 추가 효과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까지는 X 효과가 나오고 C에 의한 무슨 효과가 있을 거예요. Y 효과 나온다고 했을 때 얘하고 얘를 1대1 비교하면 X 효과와 X 플러스 Y 효과 때문에 효과가 다릅니다.
실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발명이 본질은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달라지면 실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1대1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청구범위로 형식적으로 비교하면 효과가 X 효과와 X 플러스 Y 효과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럼 변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외적 부가가 정정 인정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정이 동일한 효과인지는 레인지로 비교해라. 이 레인지 안에는 A, B, C도 이미 있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1대1 대비할 것이 아니라 얘의 레인지와 얘의 레인지를 봐라. 얘의 레인지 안에는 이미 이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는 똑같다. 이 느낌. 이 느낌. 이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외적 부가 이슈. 외적 부가 이슈. 그래서 5번에서 정기제어 컨트롤 효과가 더 나와도, 그러니까 정정 전은 정기제어 컨트롤 효과가 없어요. 정정 후는 정기제어 컨트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례 그대로 외우는 거죠. 명소돔의 기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감축이면은 실적 변경 아니다. 얘 명소돔은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아까 발명의 설명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뒤 집어넣으면은 정기적 컨트롤 효과 있다. 그대로 써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면서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된다고. 사안 포섭할 때에도 동그라미 쳐놓고 정기지역 컨트롤 효과라는 추가 효과가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발명의 섬에 기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감축했기 때문에 이건 실적 변경이 아니다. 이게 사안 포섭인 거예요. 정기지역 컨트롤 효과를 계속 갖고 오는 거야. 계속 그거를. 그 효과를. 뭐지? 위에서 나온 소리예요? 밑에서 나온 소리예요? 옆에서 나온 소리예요? 장난 아닌데? 그래요. 답안지 한번 보시면 1번 문제의 유지 D 구성에 추가로 새로운 효과가 갖게 되더라도 이제 뭔지 알겠죠? 얘 갖다가 문제 정확하게 잘 써보라는 의도입니다. 그 전기제어 컨트롤.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제어 컨트롤. 전기제어 컨트롤 추가되더라도 실적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효과 달라지면 실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적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정답 증거입니다. 2번 실적 변경 의의. 형식적으로는 청구에 감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목적 효과를 갖게 되어 실적 변경된 경우는 제3자 예기치 못한 손해 방지하기 위해서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금 이것처럼 외적 부과가 명세서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외적 부과한 것은 넘어가라. 이건 제3자한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법원은 형식적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1대1 대비하지 말라고. 얘하고 얘하고 1대1 대비하면 X 효과와 X 플러스 Y 효과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발명의 설명 도면 전체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 대비하라가 레인지로 비교하라고. 레인지로.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는 이미 이 레인지가 있다고.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니라고. 레인지로 비교해라. 그래갖고 발명의 설명 기재 내용 그대로 반영하면서 감축한 경우라면 이거 실적 변경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레인지 안에 이게 있음을 제3자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없다고. 정정 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3자 피해방지 때문입니다. 정정이 인정되면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쓰는데 갑자기 침해가 되면 억울하잖아. 이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정정 요건이 제한되는 건데 이건 불이익이 없다고, 제3자 입장에서. 뉘앙스로 치는 겁니다. 사안 포섭 볼까요? D 구성에 의해서 정기제어 컨트롤 효과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걸 제일 원한 겁니다. 사안 포섭에서. 무슨 효과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감축이기 때문에 실적 변경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최신 판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교수님 대비하시기 좋아하게 쌍 뭐라 넣었어요? 그 1번은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가 동시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얘는 의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비치료효과만 써있는데 심사관님이 어거지로 그거 하다보면 치료효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거지로 부수적으로 가정해낸 효과, 그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료행위와 미용행위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용행위는 전부 다 부수적으로 치료효과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건 논리기법 중에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아니다. 이 기법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가능성 있는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세상의 미용행위는 전부 다 의료행위를 가능성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특허가 되지 않는다. 근데 미용행위 특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논리 기법입니다. 비치료효과만 써 있으면 부족 수반 가능성 있는 건 무시합니다. 이거는 미용행위로 봐요.
이거 대비 문제 심사 기준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차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건기식. 건기식은 심사관님께서 그 임상 데이터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임상 데이터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식약처에서 할 일이지 특허청에서 하지 말고 특허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투자금 받아서 그걸로 임상시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가져와야 된다고. 이유는 하도 건기식 갖다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하면 얘네가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특허 등록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 많이 달라고. 그리고 이거 무조건 사 먹으라고. 다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국가기관의 제1원칙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식약처만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나서야겠다는 아주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건기식을.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 내용. 그 다음에 4번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기법 그 판례인데요. 이거는 여러 쟁점으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발명이 아니다로 쓸 수 있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자기 창고인데 얜 기족 사상이 아니고 기능이다. 그래서 발명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 제가 미완성으로 써놨는데요. 미완성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42조 3항 1호를 쓰면 됩니다. 쉽게 실시가 안 된다. 뭐 어느 거로나 쟁점 써도 상관없어요. 요 두 개로 가면 29조이랑 본문 위반이 될 거고요.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은 실제 사안 아마 29년 본문 위반으로 거저 결정됐을 겁니다. 효과의 반복 재현이 되지 않는 것은 뭐 예건 예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요거였어요. 목차만 한번 쏙 보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초안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혼 없이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의지 정답심에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의료행위로 의의를 잡아놨고요. 바로 치료과 미용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판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이에 대해서 문제의지 정답심에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여기는 의의 겸해서 의료행위와 미용이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인체를 필수 구성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슈가 된다. 근데 부수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려하지 마라. 메인 판례 완목차로 넣어놨고요. 3번에서 문제의지 정답치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하고 여긴 32조가 쟁점이기 때문에 32조 의의치고 3번 메인 판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기 과로에도 넣어놨지만 42조 3항 1호 써도 괜찮습니다. 문제의지 정답치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갔고요. 요거 귀족사상 의의라는 것은 그냥 처음 가져와 봤는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귀족사상으로서 반복효과 재현이 있어야 되는데 3번 반복효과 재현이 되지 않는 것은 뭐 미완성으로 보던가 아니면 아예 발명이 아니라고 봐서 거저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네. 여기가 의료행위, 미용행위, 그 다음에 건기식,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그런 의학 쪽 관련된 애들 싹 비교식으로 몰아놓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이미 기출이긴 한데 이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특허 그 GS 끝나고 하여튼 교수님 말씀이신데요. 요즘에는 재밌는 최신 판례와 최신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최신 판례와 최신 논문이 없어서 그러면 또 그 정당권리자 무권리자 내려나? 그러셔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정당권리자 무권리자는 정말 심심한 교수님들이 되시더라고요. 연습하시라고 가져온 건데요. 연습하시라고. 이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저 민법관계 법적 지위 잡고 권리 행사 잡는 그 라인이죠. 법적 지위 잡는 문제 중에서 여기는 정당이하고 못 찾는 겁니다. 참고로 정당이야 못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당이는 100% 빵% 찾는 거고 이거 말고 교수님들 좋아하는 거는 50%짜리하고 50%짜리 찾는 거 이것도 좋아하십니다. 여기는 빵%짜리가 지 혼자 출원한 거고 여기는 50%짜리가 지 혼자 출원한 경우예요. 여기는 33조 1항 본문 위반인 경우 여기는 44조 위반인 경우 이건 뭐 세트메이처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니죠. 근데 취급이 달라집니다. 요 100%짜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출원 단계에서는 34조, 그 다음에 출원인 명의 변경 청구는 조문이 없고요. 특허받은 단계에서는 35조, 99조의 특허권 이전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50%짜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어요. 3, 4, 35조 다 안 되고요. 출원 단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요. 특허받고 나서는 35조 안 되고요. 99조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쟁점이지만 취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교수님들이 맨날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법적 지위 잡는 것도 여기는 그 논리 사고 흐름과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법적 지위 잡을 때 1번 발명자인지 아니면 공동 발명자인지, 지금 문제는 공동 발명자로 간 거죠. 2번 발명자가 아니라면 승계인인지, 근데 이 승계라는 것은 계약서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계약서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 순서. 설문 1. 여기는 이제 그 공동발명자 아닌 거 그걸로 사안포석 간 건데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쓰면 됩니다. 공동발명은 우리를 쓰고요. 공동발명자 요건 완목차로 잡고 사안포석만 보면 4번 결론. 갑은 X나 Y 완성에 창작적 행위로서 기여한 바가 없다. 을은 X를 개발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발명. 병은 Y를 개발한 자이기 때문에 공동발명. 을과 병을 공동발명으로 하고요. 갑은 창작적 기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지금 거기 뭐 연구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를 보조. 이게 정확한 그 사안포섬 단어죠. 이거는 발명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 사무소 뭐 소장님이나 이런 관리자는 거의 그 발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사안포섬으로 넣으면 되는 거였고요. 2번 갑과 병이 공동 출원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좀 불명료하긴 했었는데요. 원래 판례는 요 묵시적 판례가 그 당시에 최신 판례로 있었습니다. 이거 묵시적 판례. 병이 발명자야. 근데 각과 병이 공동 출원한 거야. 그거를 묵시적 승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병이 발명자인데 정작 출원은 각과 병이 한 거예요. 같이 출원하려면 병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 변리사를 선임하면 지들끼리 하건 무조건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병이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출원하겠습니까? 이거를 이 출원 행위를 공동 출원 행위를 이거 특박권 일부 지분 승계 일부 지분 양도의 의사표시로 해석했어요. 자기들끼리 특박권 지분 양도의 계약서는 안 썼지만 왜 여기에 갑이 들어왔어? 병이 일부 준 거구나. 출원을 허락해 준 것 자체가 병이 갑한테 준 거구나. 그래서 봤더니 병한테 돈 벌게 해줬어. 갑이 여기다 갖다 팔고 저기다 갖다 팔고 저기다 갖다 팔아서 돈 벌게 해줬어. 아, 그 보답으로서 공동 출원을 넣어줬구나. 그럼 출원 행위 자체를 계약서 쓴 걸로 봐준 겁니다. 이게 민법 해석이죠. 공동 출원을 의사표시로 봐서 갑이 쓴 게 원래는 이 판례였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와갖고 병이 단독 발명인데 승계도 없이 각각 각각 병이 뭐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병이 갑이 병 거를 사갈 수 있냐 약간 문제 이렇게 읽히잖아. 그럼 출원 후 지분 승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출원 후 지분 승계로 답안지는 써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면 문제 자체가 불명료하다고요. 이 보통 교수님들께서는 문제 출제하기 전에 최신 판례와 최신 논문을 모티브 하는데요. 요 문제 출제되는 최신 판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묵시적 계약, 묵시적 승계요. 근데 묵시적 승계를 의도하는 문제를 주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출원했는데 갑이 병거를 다 사올 수 있는지잖아. 이건 출원 후 이전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 출원 후 이전처럼 보니까 출원 후 이전을 썼다고요. 참고로 교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도 하셨을 건데 요번에 오셔서 그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정답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이 정답이 아니고 다른 정답을 쓰면은 다시 논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점을 준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분명히 최신 판례가 묵시적 계약의 최신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묵시적 계약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은 발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과 병이 공동 출원했다.
갑이 특박권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만 읽으면은 갑이 병의 지분을 다 출원 후에 사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이것처럼 읽히니까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출원 후 일부 지분 승계 가능하다 이걸로 쓰면은 교수님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아 내가 문제를 국어를 좀 잘못 냈구나 이것도 정답 주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논술이라는 게 오늘 얼마든지 논리적인 견해만 피우면 정답을 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쓰고 오시면 돼요. 얘는 지금 답안지에 출원 후 지분 승계 넣어놨습니다.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이거 지금 옛날 기출인데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 출원 후 지분 저 출원 후 승계. 교수님들께서 이쪽 라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네. 정답은 2점 받을 수 있는 줄을 썼고요. 판단 기준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로 쓰면 되고요.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3번.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요즘 자꾸 아쉬운 게 이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허 전문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민사법 베이스인 분들이 지식재산권 교수님을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자꾸 가져와서 출제를 하십니다. 가끔은 상표 내용을 가져와서 출제하시기도 해요. 그분들이 특허 교수님이 아니고 지식재산권 교수님이기 때문에 상표 얘기를 특허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진정상품 병인수입이에요. 진정상품 병인수입은 특허의 쟁점 자체가 없습니다. 냈잖아. 권리 소진하면서. 그런 게 상표 문제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민법 문제예요. 이건 민법 문제고 올해 기출 문제가 자백과 자백의 취소가 나왔죠. 그건 민사소송법 문제입니다. 이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출제자 굉장히 용자다 이랬어요.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시험 범위지. 순수한 민사소송법 문제가 기초지에서 풀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아쉽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사소송법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민사소송법 2차 과목에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쫄지 말고 민법 문제 나오면 1차 때 좀 까먹어갔기 때문에 쫄 수는 있는데 전 1차 때 그 기억나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특박권 공유일 때는 자기들끼리 계약서 써갖고 몇 퍼센트 가짜라는 걸 안 해놓으면은 민법에서 M빵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M빵으로 추정한다면 민법 얘기 쓰는 거예요. 단순 민법 문제입니다. 단순 민법 문제. 그 정답은 지분 비율은 M빵 50대 50으로 간다. 판단 기준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특허법에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법 적용합니다. 민법에서는 공유일 때 비율 정해주자면 N빵으로 추정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권리 승계와 관련된 조치가 이겁니다. 100% 빵프로 50% 50% 법적 지위 잡고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는 영혼 없이 쓰는 거예요. 싹 비교하면서. 그래서 목차만 보시면은 1번 문제의지 정답 치면서 법률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하고 2번 법적 지위 잡는데 여기 법적 지위는 지가 발명하고 지가 팔면 걔는 무권리자예요. 먼저 출원해도 안 됩니다. 그걸로 법적 지위 잡는 거죠. 법적 지위라는 것은 누가 정당이고 누가 문지를 치는 거라고요. 근데 발명자라 할지라도 팔았으면 걔는 무라고요. 무? 그럼 출원 전에 사간 사람이 정이라고요. 아니, 법적 지위라는 게 정당하고 무 잡는 거니까 정당하고 무 잡으면 되는 겁니다. 2번 법적 지위 잡으면서 메인 판례 넣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치 가면서 이제 특허 등록 이후니까 35조 99조 1을 비교해갖고 분량 늘리기 한 겁니다. 35조 99조 1 비교해서 분량 늘리기.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비교고요. 출원 단계에서는 34조하고 출원인 변경 청구 허용 가능 여부 이렇게 비교하고요. 특허 등록 후에는 35조하고 99조 1 비교하면 됩니다. 이거 영혼 없이 써야 돼요. 너무 많이 교수님께서 해오셨어요. 특강 문제도 내고 기출도 내고 또 내실 거예요. 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교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낼 거 없으면 이거 또 낼까 그러셔갖고 한번 연습 삼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4번은 저 3번 문제가 작년 최신 판례인데 한번 연습하시라고 가져왔어요. 3번 문제가 작년 최신 판례입니다. 1번, 2번은 많이 했던 거죠. 특히 올해 의식적 제외 잘 잡아두세요. 제가 이걸 어디서 했죠? 실천지에서 했나요? 기초지에서 했나요? 저희 제약 분야에서 판례 하나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의식적 제외하고 그 균등 범위에서
특혜 변경 가부의 판단 기준 시 이 판례, 이거 최신 판례예요. 교수님 최신 판례 제일 좋아하십니다. 잘 알아두시. 의식적 제외는 무조건 외형적 감축만으로 의식적 제외 잘 안 받아준다. 이 느낌으로 쓰면 된다 그랬어요. 요즘 실무하면서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감정 사건 많이 하는데 이젠 감정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식적 제외가 거의 안 받아지고 있거든요. 그 느낌으로 답안지 쓰시면 돼요. 외형적 감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추론이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여기 학설 엄격한 기준서라고 유연한 기준서 하나 넣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분량 채우기로 학설 하나 넣어봤어요. 의식적 제외 관련해서. 3번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 확인 대상 말면 해석. 확인 대상 말면 해석이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확인 대상 말면 해석. 확인 대상 말면 해석은 대표 문제가 얘하고 저거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가 설명서와 도면의 불일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면 이것만으로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이 안 돼서 각하냐? 각하는 아니다. 그럼 뭘로 특정할 거냐? 설명서 기준으로 해석해서 특정해라. 이거 완. 도면 무시해라. 설명서 기준으로 해석해서 개를 특허 발명으로 대비하고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해라. 그 다음에 지금 거. 지금 게 특허가 물건 발명이고 확인 대상 발명도 그 특허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다 썼는데 부기적으로, 부기적이라는 게 쓸데없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부가적으로, 부기적으로, 부수적으로 이게 다 쓸데없이 딴지건다 이런 느낌입니다. 부기적, 부가적, 부수적. 아까 부수적으로 무슨 치료과 수반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찾을 때, 정답 찾을 때. 부기적으로 제법을 써놓은 거예요. 아, 저거 어디서 얘기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얘기했는데. 기초주의에서 얘기했나요? 저게 뭐냐면, 그, 권리범위항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추론 위주로 하시는 변리사님들이 있고, 심판 위주로 하시는 변리사님들이 있는데, 추론 위주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맡게 되면은 명세서 작성하듯이 확인 대상 발명을 쓰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명세서라는 것은 청구범위 쓰고요. 이 청구범위를 부연 설명하는 발명의 설명을 쓰게 되는데 이 발명의 설명은 42조 3항 1호 때문에 청구범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꼭 써줘요. 42조 3항 1호가 어떻게 만들고 효과를 의심해 오지 믿을 수 있게 써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다가 이 청구범위 만드는 제조 방법을 써줍니다. 근데 이 추론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심판을 해서 확인 대상 발명을 쓸 때는 제조 방법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특허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까지만 써주면 되지 명세서 쓰듯이 그러니까 특허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청구범위하고 비슷하게만 써주면 되지 더 자세한 설명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확인 대상 발명은 특히나 권리범위항의 심판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 공개되기 때문에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뭘 자세히 했으면 우리 고객이 되게 열받습니다. 비밀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자세하게 쓸 필요 없는데 뭘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가 제법까지 쓴 거지.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게 또 걸린 거야. 그 봤더니 피청구인이 너 실제로 그 제법을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물건의 구성은 똑같은데 너 실제 실시하는 게 제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 중인 거하고 사실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각하돼야 된다. 이 주장을 걸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청구항이 A 플러스 B면 확인 대상 발명은 이거에 대응되는 A 다시 플러스 B 이것만 쓰면 되는데 이걸 알파 제법으로 만든다라고 쓸데없이 쓴 거야. 명세서 써갖고 우리는 여기 확인 대상에서는 제조 방법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실제는 얘가 A 다시 플러스 B를 베타 제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범위원 심판 피청구인이 너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실시 중인 발명하고 사실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이런 딴지를 건 거예요. 그래서 권리범위원 심판의 확인 대상 발명을 제법까지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아니다. 특허가 물건 발명에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만 확인 대상으로 해석하면 될 뿐이지 부기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법까지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기 제법 빼버리고 그래서 제법 빼버리고 그럼 A- 플러스 A- 플러스 똑같잖아요. 이건 사실적 관점에서 똑같은 거다. 이런 느낌. 그런 판례. 이거 문제 보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적적 권학을 청구했는데요.
발명 명칭, 구동장치고 구성, 라제이 플러스 스몰 D 다시, 그리고 설명, 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X공중을 제조한다. 이걸 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굳이 썼어. 굳이 쓰고. 대비표.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권리범위 심판에서 확인된 사망이면 쓸 때, 확인된 사망이면 특허하고 어떻게 다른지 표 그려줘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을은 자신이 X공정으로 제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사적 관점에서 똑같지 않아서 각하된다라고 했을 때 을 주장 타당성은 부당하다고요. 제법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적으로 작성된 건 불과해서 무시하고 구성을 판단하면 된다. 이 확인된 사망을 해서. 답안지만 한번 보면요. 1번 문제의 물건 발명에 대한 권리 범위 심판에서 확인되는 설명서에 제조 방법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그 제조 방법은 심판 대상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기적으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범위 심판 의의,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제일 대표적인 것들 다 매핑만 해드렸죠. 확인의 이익이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1, 2, 3. 1. 지금 거. 확발이. 실시 또는 준비 중인과 사실적 관점에서 일치할 것. 2.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하. 그 다음에 3. 이거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케이스죠. 1심 변종 후 갑자기 소극적 권하 걸어서 판사님 삐진 거. 이게 대표적인 확인의 이익. 그 중에서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올 때 한참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투목차가 필요하면 되는데 확인의 이익은 투목차 만들려고 집어넣은 거고요. 메인 판례 갑니다. 법원은 물건 발명 특허권자가 청구한 적적 권학 사건에서 확인된 설명서의 제조방법 부가적으로 기재되다 하더라도 부기적으로 기재되다 부수적으로 기재되다 하더라도 이거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해석해라.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 특허발명 물건 발명의 경우 권리범위 속하는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법과 관계없이 특허권 효력에 미치는 거고 권리범위 심판이라는 것은 특허권 효력에 미치는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럴듯하게 쓴 거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문구도 하면서 외우시면 되고 실질적인 이유는 야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각하하면 너무 치사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너무 치사하지 않냐. 그게 사실 본질이었습니다. 적적권학이라는 게 남의 거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약 올리는 거 너무한데 얘? 그런 느낌으로 봐준 겁니다. 확인되는 설명서에 가사 제조방법 부연 설명, 부연, 부기, 부가 이거 쓸데없이 무시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부연 설명을 기재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물을 이렇게 국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너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얘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1번 문제가 최신 판례고요. 방금 4번에 3번 문제는 사실 작년 판례이긴 합니다. 작년 판례이긴 한데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만 4번에 3번은 작년 판례인데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었고 1차에서는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차 판례 노트에서는 못 보신 판례입니다. 내일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기본서건 사례집이건 어디에서도 없는 걸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 AI의 특허 가능성 그리고 비공개 제도의 확장 논의 논문 문제로 일부러 가져왔고요. 연습삼아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모르는 거나 아무거나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강평하면서 내용을 좀 보충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